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오라 공주예요. 저는 참고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양띠를 저는 사랑해요.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유는 있지만 제가 어찌됐든 간에 양띠를 사랑해요. 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양띠를 말하기 전에 그냥 놀고만 싶어요. 주저리주저리 말도 하고 싶고 이번 유튜브 컨셉은 물론 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 제가 그동안에 뭐 두 달 동안 많이 있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저리주저리 저의 얘기도 하고 싶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제가 다른 컨셉을 잡아서 그냥 편한데 우리 법당이 아닌 정말 예쁜 커피숍 같은 데서 한번 제가 저 이벤트로 뭐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여 그때가 되면 꼭 보시네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전에 그 아나운서 분 옆에 모시고 제가 그 즉석 문답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 선생님들이 그냥 전화로 전화 상담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게 뭐 우리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모시고 저는 이렇게 좀 컨셉을 그렇게 잡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이 원하세요. 즉석 문답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정성을 들여서 한번 예쁜데 가서 그날은 제가 이런 한복보다 양장도 입고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네. 예쁜 양장. 연말에 한번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네, 제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예쁜 양장을 입고 예쁘게 오라라 공주라고 하고 찍고. 근데 희한한 거 있죠? 이 유튜브를 제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공인이라 제가 이렇게 컨셉을 했는데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 언행 조심하고 행동 조심한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제가 이걸 마스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진짜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제자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저리주저리 다 끝나고 양띠에 91년 신미생 31 양띠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한대요. 오, 경영하는 일마다 다 순조롭게 잘 되면 뭐 금전문도 열리는 거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명성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미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남녀 모두 이성과의 인연이 변동수가 있고요. 신중한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는 별로 못생긴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많이 따라. 그럼 그분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오로라 공주가 인기가 좋은 건 저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욕하지 마세요. 2월 운세는요. 경영하는 일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뜻대로 되질 않아. 그러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런 때는 종합검진 꼭 받아보세요. 친구나 주위 사람과는 인연이 좋으나 윗사람과는 인연이 좋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 결론은 강성이다 보면 위에 분이 뭐라고 하면 그걸 그냥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앞에서는 고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이제 막 빗으로 꽂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도 얻을 수 있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의 운세는 신미생 운세는 좋은 것 같고요. 원래 양띠가요 순한 양이에요. 그지만 순한 양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까칠한 양이에요. 까칠한 양. 그리고 양띠가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세면 그 목표를 열심히 돌진하는 끝까지? 네. 그래서 양띠가 예술가도 많고요. 양띠 또 연예계도 많이 있어요. 양띠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예술 예체능 이쪽은 좀 많으시다. 많죠. 그리고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양띠가. 3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박수치. 큰 재물과 이득을 얻게 되고요. 오 박수. 미혼 여성을 만나는 남자마다 혼담도 가고 또 혼례를 치르는 일이 있고 이거 뭐 3월 달은 막 완전히 금상첨화인데요. 오 신미생 올해 화이팅. 79년 김희생 43살의 양띠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운세예요. 1월달은 노력은 많으나 허무하대요. 노력은 하네요. 그럼요. 노력해야죠. 실속 없는 달이래요. 실속은 없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윗사람과 분쟁도 생겨 한 직장에서 뭐 실직하면 누가 걱정이에요? 집에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양띠가 생각보다 성격이 급해요. 느긋한 것 같은데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더 생각, 세 번만 생각하면 사직서를 안 내죠. 근데 에이씨, 여기 아니면 또 내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자만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직보다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성이면 자녀로부터 근심 걱정이 생긴대요. 그건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고민이 낳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좀 강도가 세냐 약하냐 뿐인데 항상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고 다 크다 보면 서운한 점 저도 그렇군요. 어릴 때는 너무 이뻤어요. 커오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나중에는 며느리의 남편이 된대잖아요. 내 자식보다. 그런 말도 사우나에서 이렇게 어머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막 남편용, 자식용, 세상 돌아가는 형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는 사우나 갔어. 아침 새벽에 사우나 가서 갔다 오면 그게 내 하루 일과였었어. 행복한 일과. 모욕비가 정말 싸잖아요. 모욕 갔다 와서의 그 상쾌함과 행복감은 그 모욕 그 비용보다 더 훨씬 많이. 제가 목욕탕 경영한 것도 아닌데 목욕탕 자랑할까? 갑자기 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그냥 목욕탕 주인님, 우리 제가 이 오르라공주가 가면 좀 싸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오르라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제가 오르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2월의 운세입니다. 몸의 신병에 따르고 형제가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대요. 또 수술할 수도 있고요. 친하게 지낸 사람과 금전거래는 금물. 왜? 금전을 위해서 사람도 다 떨어지거든. 그리고 구설수, 망신수, 이별 수도 있으니까 이 2월달은 정말 조심하세요. 2월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운세고 3월의 운세입니다. 일회일비, 좋고 안 좋고 시비가 엇갈리는 달이고 가정에 따라서 뭐 징조, 그러니까 안 좋은 징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부부지간, 아니면 자식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노력, 한 사람만 노력이 안 됩니다. 둘다 똑같이 또 자식도 노력, 부모도 노력. 그러다 보면 절대 가정이 깨지거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소심은 금물이나 매사에 과감한 전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 이게 내 직업이고 이게 내게 맞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67년 정미생 55살 양띠의 2021년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1월의 운세예요. 매사가 순조롭지 않고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런 이런 경우는 자리 보존. 자리만 지켜라 좀. 네. 뜻하지 않은 곳에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이성으로 인해 돈이 지출된대요. 뭐 다른 거 있나요? 우리 남자친구 좋은 거 사주면 그게 지출이 되는 거고. 뭐 차도 사줄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거창한가? 조금 거창하긴 한것 같아요. 네. 근데 능력 있으면 차가 아니라 뭐 단어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뭘못 해주겠어요? 아깝지 않지. 술이나 남녀 관계, 도박 등에 각별히 조심. 참 다행이죠. 저는 도박을 안 배웠으니까. 비록 커다란 이득을 보는 수도 있지만 그 이상에 나가는 돈이 많이 손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손실이 크겠죠. 1월 달은. 2월의 운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대요. 저는 그 이별수가 무섭고 싫어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저 사람과 나하고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대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또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전 남자를 못 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뭐 만남이 있으면 근데 이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건 맞는 이치인데요. 그게 싫어서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거는 선생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 그래요? 바꿔야 될것 만남을 같아요? 가지십시오. 아, 만남을 가져서? 네, 예쁜 사랑 하셔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네. 심하면 아내나 애인의 이별이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 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여자가 생겨서 아내와의 이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남편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정말 망신수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한 예로 정치하는 분들 여자분들하고 잘못 엉켜서 진짜 내 인생의 신세를 다 그냥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성 문제만큼은 저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 이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 그러니까 2월달은 정미생이 이성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망신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3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취를 이루.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인기도 상승한대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했다가 큰 낭패를 본대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리고 매사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보이나 점점 가면 갈수록 내 만족도가 없어. 그럼 뭐예요? 정말 신중하게 뭐든지 근신을 하시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시고 살피시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신축년에 양띠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 양띠분 자체가 원래 자존심도 강하고 진취력도 있고 원래 생동감이 넘쳐요. 양띠가. 근데 양띠가 자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경자년이다고 경자년보다 신축년 원래 경자년에는 원진이 걸렸고 신축년에는 충이 걸렸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교는 저는 믿음에서 와요. 모든 종교는. 그러면 정말 믿으면 믿은 대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종교가 없으신 무신론자도 있겠지만 어떤 종교든지 인간이 감히 논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최고다 어떤 분이 최고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속 자체는 조상신이에요. 들어가신 조상신. 그래서 저를 낳아주신 어르신이나 아버지나 엄마 또는 그 윗대 어르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저는 무속 자체를 저는 절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속이라서 다 미신 아닙니다. 분명히 조상 귀신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자님들이 잘 풀어서 오신 손님을 갖다가 정말 편하게 앞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선생님이 1등 제자라고 보거든요.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내용, 좋은 걸 알리는 자체가 저는 자신감이 있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곧 내년에 신축년이 되지만 그래도 올 남은 이 짧은 기간에 잘 모든 거 마무리하시고 양띠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이에요. 사랑해요.